자, 4를 보시면 이제 lately라는 단어로 이제 연결이 돼 있죠. 아까 말한 것처럼 오늘날까지도 이렇습니다. 해서 여기에 이제 마지막 문장. 최근에는 이 finding이라는 단어, finding has become. 요거 알아두세요. Finding has become a trend. 트렌드가 되었다. 마지막 단어. 이거하고 이어집니다. 최근이, 요즘에는, recent years, 요즘에는 한지에 even more function. 그죠? 더 많은 기능과 용도. 기능과 용도란 단어도 알아두세요. 기능, 용도. purpose가 보통은 목적으로 쓰이잖아요. 여기 용도, 기능과 용도란 단어도 알아두세요. 그래서 기능과 용도를 더 찾아내는 것 자체가 has become a trend가 되었다. 기능, 용도. 기능은 알 테니까 용도 외우세요. 그랬으니까 이제 4로 이어지는 게그 용도, 기능과 용도가 recently. 자, 디자이너가 첫 번째 예시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디자이너들이 오늘날 어떻게 쓰느냐. 그래서 한지의 오늘의 용도, 오늘날 최근의 용도를 설명하는 글이다. 자, 여기 보시면 designer has been using 요거 좀 알아두십시다. 완료 진행. 그죠? 그래서 완료 have pp 진행 bing 해서 나온 게 가운데 있는 bing입니다. 이렇게 bing have pp bing 완료 진행. 아셨죠? 그래서 완료 진행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뜻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강조의 뜻입니다. 얘는 완료 시제하고 그냥 같아요. have pp하고 뜻이 같은데 다만 강조예요.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걸 강조할 뿐입니다. 의미는 똑같습니다. 진행형이 있으니까 당연히 분사가 두개 있으니까 뭘 강조한 거예요? 분사가 뭐죠? 형용사죠. 그럼 형용사는 결국에는 상태를 나타내잖아요. 현재도 그러고 있습니다에 대한 상태에 대한 강조입니다. 분사를 두번 써서. 아셨죠? 자, 한지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요. 뭐 하려고? 이거 하려고. 그래서 용도, 현대의 용도일이 나옵니다. 첫 번째, 옷을 만드는 데 쓰고 있습니다. 옷뿐만이 아니라 양말과 타이를 만드는 데도 쓰고요. 그 다음에 한지의 패브릭 자체가, using. 요것도 좀잘 보세요. are using 다음에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가 빠진 거죠. 이렇게. Fabrics these designers are using. 사용하고 있는 fabrics들이 is a blend. 합친 겁니다. 한지와 cotton or silk를 합친 거다. 혼합물이다. 용도 1.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참고로 알아야 될 것은 혼합물을 쓰고 있다. 블렌드를 쓰고 있다. 블렌드. 한지만 쓴게 아니라 한지와 실크, 한지와 면, 커튼을 합친 것을 쓰고 있다. 한지에 yarn을 쓴다 그랬죠. yarn. 그죠? 발음 좀 조심하세요. 이 yarn은 아니. 이건 뭐죠? yarn. r 발음을 빼면 하품하다죠. 이거 일단 r 발음을 넣으면 yarn이 되면 실을 말하고 R 발음을 빼면 하품이 됩니다. 그래서 한지의 실가락을 혼합물로 쓰고 있다. 그 다음에 this blend 이러한 혼합물 하면 이제 딱 알겠죠? 어에서 this로 바뀌죠. 이렇게 순서 잡히죠? 순서. 이거는 거의 무게도 안 나가고 이런 특성이 있어요. 이 특성은 조금 알아둡시다. 1번 weightless. 무게가 매우 가볍고 무게가 거의 나가지 않고, 그 다음에 shape를 여기는 잘 보세요. 얘는 얘입니다. 이렇게 keep shape 잘 유지합니다. better than other materials.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keep its shape 끝. 그죠? 근데 better than 얘보다 잘. 우리가 알고 있던 keep이 목적어 목적보호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형태를 잘 유지시킵니다.
잘, 이게 이것보다 더 잘, 이렇게. 그래서 이게 용도, 그러니까 특성이죠, 얘는. 특성 첫 번째, weightless, 그 다음에 두 번째, keep its shape. 키워드 잡아두세요. 용도가 혼합물의 특성이 두 가지가 이렇게 나와요. weight, 그죠? 무게. 그 다음에, 형태가 안 변하죠. 유지. 형태 유지. 잘 잡아두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성이 뭡니까? washable 이렇게 가야죠. 혼합물의 특성 washable 그죠? 세탁 가능, 물 세탁.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eco-friendly li 붙어있는 형용사 li 붙어있는 형용사 washable and friendly. 그러면 여기 보면 형용사 and 등이 접속사 형용사 li 붙은 형용사. 그래서 환경 친화적이다. 환경 친화적. 이렇게 네 개의 특성, 혼합물 블렌드의 특성 네 가지 딱 잡아주시고, 이 용도는 현대사회의 용도입니다. 현대 이 용도 혼합물이다. 혼합물로 현재도 쓰고 있다. 특성 두 개. 그래서 마지막에 이 특성을 이렇게 강조했네요. Not own이라는 이 부정어, 이것뿐만이 아니다 이거죠. Not only A but also B, 그죠? A뿐만 아니라 B도. 한지의 이거 이제 잘 보세요. 요거 잘 보세요. 한지 클로딩이 주어고요. is가 동사니까 여기에 바로 보어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보어. 그러니까 형용사가 붙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원래 문장은 한지 clothes is not only practical 이렇게 된 거죠. 실용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but it's also making waves 이렇게 돼 있어요. waves at domestic international fashion show에서 waves를 만들었다. 그죠?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알겠죠? 그래서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파장을 일으키는데, it seems that 한지가 지금 이거, 내가 아까 외우라는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표현이에요. 아까 첫 번째,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가 아까 단어가 뭐였죠? 아까 키워드, 본문 1에 나왔던 거. 쌤이 외우라고 했던 거. be around. still be around. 이 표현 있었죠, 아까? 자,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다.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here to stay. 요거 외우세요. 간단한 단어지만 외우세요. 아까 could you still be around. 해석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었다. 자, 해석까지를 다 외우세요. 그 다음에 here to stay는 오래 지속될 것 같다. 자, 한글 해석 다 이렇게 짝을 붙여서 외워두십시오. 여전히 존재한다. Could still be around. 지속될 것 같다. Here to stay. 그리고 큰 혼합 용도, 현대의 용도는 혼합물로서의 특성 네 가지. Practical. 이걸 다른 말로 하면 practical과 wave 이렇게 실용적이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make waves 그죠? 자, 그러고 나면 요 문법상으로 조금 중요하신 게 이건데,
이게 두 번째 용도예요. 이제 현대 사회에서 자, 첫 번째는 혼합물, 두 번째 이거 현대 용도 두 가지 외우세요. 첫 번째 혼합물, 패션에서 쓰이는 거, 이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practical 옷, 이거 옷이죠. 신기해. 현대 용도는 크게 말하면 옷이죠. 그냥 옷. practical 하면서 문화적인 waves를 만들어요. 근데 두 번째에서 이걸 잘 보세요. 우리 여러분 그 교과서 7과에 나와 있는 문법사항이기도 합니다. 근데 one of the 복수명사라는 건 누구나 다 금방 외우는데 이게 좀 단어의 조합이 한지의 최상, 여기 최상급이죠. 그 다음에 복수명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one of 한지의 newest uses까지가 알겠죠? 최근의 사용법 명사입니다. 들 중에 하나가 주어. 그러니까 동사는 지우나 뭐가 되겠어요? is, 이거 틀리면 아주 그냥 다 틀리지 마. one of 한지의 newest uses는 명사야. 그 다음에 뒤에 is야. 1호는 어렵지 않죠. 근데 이게 눈속임에 걸리지 말라고. 알겠습니까? 또 급하게 읽다가 또 실수하지 말란 말이에요. 다 이론적으로는 알잖아요. 알겠죠? 이것이 바로 a treat이다. treat for the year. 이거 외웁시다. 두 번째 용도. 첫 번째 한대의 용도는 옷. 두 번째 용도는 뭐? 용도 두 번째는 뭐? a treat. 여기서 treat은 뜻이 뭐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treat. 첫 번째. 대접하다. 치료하다. 그 다음 마지막 이거 세 번째. 즐거움. 즐거움. 알겠어요? A treat for the ears.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귀를 즐겁게 하니까 뭐예요? 뭘로 쓰이는 거야? 귀를 즐겁게 해주는 거. 아,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요? 고양이세요? 뭘로 쓴다? 귀를 즐겁게 해주는 거. 뭘로? Speaker. Speaker로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 다 했네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좀 내용일치 잘 봐두십시다. 내용일치 이제 뭐 기계 나오면 이제 좀 복잡해지잖아요. 그럼 내용일치 한번 잘 봐두십시다. 헷갈리지 않도록 귀를 즐겁게 만든다. 그게 바로 vibration plate, 진동판. 진동판. 그 다음에 outside panel, 그 외판. 진동판, 외판. 결국에 합쳐서 용도가 스피커입니다. 이렇게. 아셨죠? 네. 오케이. 이제 거의 다 끝났네요. 이렇게 했으면 됐습니다. 이 메이드는 이제 또 실수할까봐. 위치 주격 관계 대명사하고는 뭐가 같이 생각된다? 다 아는 거지만. 다레나, 다 아는 거지만. 관계 대명사가 지금 여기가 동사가 나온 것처럼 보이니까 이건 주격이에요. 목적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 왜 생략이 가능해? 그렇죠. 주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언제 돼? 뒤에 뒤동사가 붙었을 때 가능해.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왜 없어도 말이 돼. 비동사가 있다는 말은 뒤에 품사가 뭐란 소리야? 그러니까 보어는 이제 문장 성분이고 그거의 품사가 뭐야? 형용사란 소리야. 그러면 잘 봐. 관계대명사의 역할이 뭐야? 앞에 있는 누구를? 선행사.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인데 만약에 비동사가 있으면 뒤에도 형용사일 테니까 얘도 형용사, 얘도 형용사인데 굳이 두 번 쓸 필요 있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격관계대명사 비동사를 잘 빼요. 왜? 뒤에 형용사. 즉 이게 형용사가 됐건 분사가 됐건 어차피 똑같잖아요. 형용사 단어가 돼도 분사가 돼도 어차피 둘 다 형용사니까 관계대명사도 형용사 역할, 형용사도 비동사 뒤에 형용사 역할. 그래서 주격관계대명사는 비동사와 합쳐질 때는 생략을 해도 무방하다. 역할이 똑같기 때문에. 이유를 잘 아시겠죠, 지윤아? 지윤아 이제 거의 다 됐어. 좀만 참아. 이거 너 집에 가서 혼자 하려면 더 시간 많이 걸려. 지금 빨리 같이 끝내버리는 게 나아. 알겠죠? 내가 지금 정리해주고 있으니까.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나옵니다. 두 가지로 쓰입니다. 그죠? 이게 이렇다.
그 다음 메이드 한지. 그 다음 여기 이제 조금 문법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뒤로 붙은 동사로 문장이 시작할 수 있다 없다. 이 뒤로, 그러니까 PP로 되어 있는 문장이 시작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여기는 왜 시작되어 있어요? 결국엔 앞에 뭐가 빠져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뭐가 빠져 있습니까? 뭐가 빠져 있어요? 빙이 빠져 있다. 왜? 그러면 빙은 왜 뺀다? 빙도 어차피 같은 이유입니다. 얘도 형용사, 얘도 비라면 당연히 PP니까. 같은 이유예요. 주격 관계대명사하고 비동사를 빼는 거하고 이유가 같아요. 그죠? 빙도 형용사, 비라면 당연히 형용사일 테니까 걔도 형용사.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돼요. 그죠? 그러면 이 앞에 빠진 것은 접속사와 주어인데, 이 주어를 뺀 이유는 뭐다? 이 주어를 뺀 이유는 뭐다? 뒤에 있는 주어하고 같으니까. 뒤에 있는 주어하고 같으니까. 그럼 명사를 빼면 무슨 성격이 생긴다? 관계대명사에서 배웠죠? 겹치는 명사를 빼면 지훈아 무슨 품사가 돼요? 형용사가 되죠? 그러니까 동사를 형용사로 바꾼 거라고요. 동사를 형용사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사예요. 원래는 문장, 주어 동사 문장이었는데 구로 바꿨어요. 분사 구죠. 그래서 being compared, 비교되어진 소리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접속사는 여기서 when이 맞겠죠. 비교되었을 때. Being compared to regular speaker, 다른 일반 스피커와 비교가 되어진 그 소리. 여기서는 한지를 쓴 소리죠. 그 소리는 여기까지 됐어요? 태우 됐어요? 그 소리는, 근데 그 소리가 여기 또 이렇게 돼 있죠. That comes from. Comes from 한지 스피커에서 온 그 소리가 훨씬, 자, 결론입니다. Stronger and sharper. 알겠죠? 이거의 특성. 아까 한지의 혼합물로 맞는 옷의 특성 말해봐요. 두 개. 한지 옷의 특성. 지훈아 두 개. 특성. 한지로 만든 옷의 특성. 두 개. 옷이요? 어. 웨이트. 어? 아 그거는 네 개짜리고. 그거 말고 그걸 총 합쳐서 두 개로 해놨잖아요. 한지로 만든 옷은 뭐하고 뭐하다 이렇게. 요거 두 개 적었잖아요. 한지의 특성이 1, 2, 3, 4가 있는데 무게가 없고 뭡니까? 형태를 유지 잘하고 물세탁이 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재료이고 따라서 한지로 만든 옷들은 지금 전부 다 실용적이면서 트렌드에 전 세계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두 가지 특성이 있었고 한지로 만든 스피커의 특성, 소리 두 가지 특성 뭐다? 뭐와 뭐? Strong and sharp라고요. 아셨어요? 이런 특성들은 알아두시면 좋은 게 내용일치 같은 거 풀 때 좋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speakers speak thickness and 그러니까 그 종이가 종이의 두꺼움. 그 다음에 이거 할 수 있는 이 능력들, 소리를 흡수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여러분 주어 1, 주어 2를 이렇게 합쳐서 복수로 받는 경우도 있고 단수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는 각각으로 본 거예요. 이렇게 두 개로 복수로. 얘네들이 뭘 할 수 있다? 바로 이렇게 될 수 있다. 스피커드가 pick up the smallest vibration. 알겠죠? 진동을 많이 탄다 안 탄다? 많은 진동, 작은 진동까지를 어떻게 한다? pick up, 포착한다. 스피커가 작은 진동을 포착하면 뭐가 되겠어요? 소리가 더 강력하고 sharper, 더 예리하단 말이에요. 소리가. 됐습니까? 내용일치 정리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첫 번째로 스피커의 특성이고 두 번째 특성 in addition 나옵니다. 순서 잘 봐주세요. 이런 것은 어떤 시험 문제로 잘 나오냐면 여기 잘 봐요. 사운드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집어넣을 때 여기 무게나 여기 아까 우리 네 가지 특성 있죠? 여기다 넣으면 안 돼요. 순서 삽입해서. 아시겠어요? 얘는 아까 옷에 관련된 거고 여기서는 지금 사운드예요. 근데 추가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와야 돼. 얘 진동판. 뭔가 stronger and sharper 다음으로 와야 된다고. 아시겠죠? 어디에 대해 어느 특성에 대한 추가인지 알겠죠? 어느 특성에 대한 추가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여러분들 이렇게 수업 받고 나면 바로 가서 그죠? 워크북 한번
워크업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뭐 예를 들면 빈칸이면 빈칸 하나만 딱 하고 문제 바로 풀어버리라고. 수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꾸준히 들은 사람들은 워크북을 조금 덜 해도 돼요. 워크북을 선별적으로 할 수 있어요. 선별적으로. 수업을 잘 들은 사람들은 뭐 빈칸이면 빈칸, 나는 좀 동사에 약해, CJ에 약해. 그러면 동사면 동사, 어휘추론이면 어휘추론 하나 정도만 하고 바로 문제를 풀어버리라고요. 문제를 풀면 첫 번째 문제, 내가 그 만점 키트라고 드렸죠. 만점 키트의 첫 번째 문제가 서술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단원평가 같은 거 들어가도 서술형이 껴 있긴 한데, 그죠? 워크북을 다 할 때까지 다 이거를 문제를 안 풀고 기다리려. 여러분 문제를 풀 때는 좀 그렇잖아요. 아, 워크북도 안 했는데 문제 풀기가 조금 아, 잘 안 풀어질 것 같은데 막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이번 주에는 해야 될 게 되게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빨리빨리 수업 듣고 나면 워크북 빨리 간단하게 하고 바로 문제 풀어버리고. 알겠어요? 문제가 좀 겹친다 싶으면 보류해 놓고 다른 문제 풀고 이래도 돼요. 시간 내에 전체를 다 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니까. 아셨죠? 박사들 논문 쓰듯이 공부하지 마시고 뭐 7년 9년을 공부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박사학위가 9년 걸리잖아요. 알겠죠? 조금 길게 빨리빨리 합시다. 자, 그 다음에 그러고 추가적으로 요거 중요한다 얘들아. 이거는 위치로 바꾸시면 안 되죠. 이거 많이 배웠죠. 눈송임이다 보니까 뒤에 문장이 완전하죠. Sound will change, will not change. 여기 change가 자동사다 얘들아. 이거 완전한 문장이다. Change는 목적을 안 가져도 될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change가 무엇무엇을 바꾸다도 있는데 그냥 세상은 빨리 변한다. The world change예요. 그냥 세상은 변한다. 자동사로 쓰면 이 동사가 이 대신 마치 관계대명사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이게 목적어가 없는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됐 다음에 완전한 문장은 명사절이라고 배웠죠. 근데 앞에 명사가 있다는 것은 명사 얘가 이거 자체가 품사가 명사절인데 앞에 명사가 있다는 것은 수식이 아니라 동격이라는 소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팩트의 일부로 봐요. 이렇게 일부 이 팩트의 하나예요. 그냥 얘하고 얘가 하나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건 관계대명사 아니에요. 뒷문장 완전해요. 자, because of the, because of는 전치사다 얘들아. Because of the strength of 한지 다음에 주어 동사하지 말라고. 여기 잘 봐. 눈속임 조심하세요. 민속임 잘 봐요. Because of 다음에 있는 이 명사는 전치사 명사고요. 여기 있는 동사는 주어가 얘입니다. Because strength makes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아셨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 makes의 동사의 주어는 얘가 아닙니다. 얘입니다. 마치 얘를 빼면 말이 될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나중에 동사가 안 맞아요. 이 주어하고 맞는 동사가 없어요. 이해 갔습니까? 접속사가 있으면 동사 몇 개 해야 돼? 두 개. 근데 여기는 동사가 지금 하나밖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because of가 돼야지만 말이 맞아요. 아셨죠? 눈속임. 대단히 어려운 어법은 아닙니다. 그냥 눈속임. 조심하시라고. 정신만 바짝 차리면 3점짜리, 4점짜리 내가 점수 맞출 수 있는데 괜히 점수 잃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다라는 사실 자체가 makes 이렇게 돼 있죠. 스피커를 great purchase 아주 잘 산 걸로 만듭니다. great purchase로 만들어줍니다. great purchase는 여기서 뭐라고 해석하면 좋겠냐? 약간 뭐 그 물건의 진가? 뭐 아무튼 훌륭한 구매품이죠. 구매품 이렇게 좀 설명하는 게 낫겠죠. 훌륭한 구매품으로 만들어준다. 따라서 serious한 serious 아주 진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 music lovers들은 be able to 뭐 할 수 있다? 이제 이 단어의 뜻은 이제 이렇게 돼 있죠. appreciate 좀 뜻이 많죠. 일단 appreciate는요 기본적으로 뜻을 이해라는 단어로 외우세요. 알겠죠? 네가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것을 네가 정말 그 사랑을 이해하면 감사한 마음이 생겨요. 네가 그 물건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진가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진가가 인정을 받으면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알겠죠?
다른 단어 세 개로 생각하지 마시고 appreciate은 기본적으로 이해입니다. 이 appreciate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comprehension이라고 아시죠? 단어 아세요? comprehension? 에? 무슨 뜻이에요? comprehension? 이해하다. comprehension question. 알겠죠?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이해하다니까 그 이해라는 단어 속에서 감사와 진가와 인정과 가격 상승. 우리가 감상이라는 단어도 나오죠. 그러니까 감상도 생각해 보세요. 작품 감상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작품을 뭐 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쉽게 말하면 이해라는 단어로 다 합치면 여기서는 무슨 뜻으로 쓰였어요? 진가라는 단어로 이걸로 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퀄리티를 실제로 이해한다. 아셨죠? 진가를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디로 넘어갑니까? 진가를 이해했으니까 오늘날의 용도 두 개가 나왔네요. 용도 두 번째 다시 한번 내려보시면 이제 a treat for the ears. 그게 특성이 sharp and strong. In addition, 그 다음에 뭡니까? 변하지 않음. The sound will not change. 알겠죠? Change 거를 변하지를 않으니까. 변하지를 않으니까, 그죠? 이게 great purchase. 이제 좋은 명품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시겠죠? 자, 마지막 갑니다. 여기 좀 헷갈려요. 아까는, 잠깐만. 과거에서 현대로 갈 때 첫 단어가 뭐였죠? Lately 그랬었죠? Lately 였습니까? Recently 였습니까? Lately 하고 나서 recent year 이렇게 갔죠. In recent year나 lately나 같은 이야기인데 최근에 사용법을 썼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나갑니다. 이 단어는 잘 들어보시면 자 이제 지금은 하면 이 현대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잘 보시면 in이에요. In 전치사 명사입니다. In one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말한 것처럼 최상급의 복수명사 가장 혁신적인 사용법 중에 하나에 이 말이에요. 혁신적 사용 중에 하나에 한 다음에 이 yet이란 단어는 우리 저번에도 한번 내가 얘기했네요. 정리했네요. 부정문일 때 의문문일 때 평서문일 때 뜻이 다르다. 부정문일 때는 뭐라고 해석하고 아직 이렇게 하죠. 아직 하지만 뭐 아직 근데 하지만은 이제 주로 연결 부사로 쓸 때 써요. 근데 부사로 쓰일 때 그 다음에 의문문에서는 뭐라고 쓰죠? 벌써라고 해석하죠. 반대가 되죠. 평서문에서는 뭐라고 쓰죠? 이거 해석 한번 해보실래요? And now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지금으로 돌아와서 가장 혁신적 사용 중에 하나에 뭐가 포함되세요? 한지가 곧 어쩌고저쩌고 할 것이다. 해서 평서문은 말을 풀을 때 써요. 이렇게. 이제는. 그죠? 이제부터. 한지. Use is yet 하면 그 사용들 중에 하나에서 이제는 한지가 곧 be traveling. 이렇게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미래 시제 현재 진행형을 쓰면 강력한 의지입니다. 알겠죠? 저는 선생님 내년 이맘쯤에 대학교 캠퍼스에 있을 거예요. 라는 완전한 확신이죠. 저 대학 갈 거예요가 아니라 저 대학교 캠퍼스에 있을 거예요. 라는 약간 미래 진행형이 미래보다 훨씬 강합니다. 진행형은 무조건 현재의 상태이기 때문에 강력할 수밖에 없겠죠. 이해가셨죠? 그래서 미국이 아니죠. 외국을 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 끝났네요, 이제. 이제 끝났어요. 뭐 할 거 없습니다. 이제 해서 이 뭡니까 뭐 이렇게 하고 있고 뭐 로봇 만들고 스페이스크래프트 만들고 뭐 이렇습니다. 뭐 이런 거고요. 스페셜 프로퍼티스 아까 이제 첫 단어로 다시 돌아왔네요. 처음에 쓰였던 프로퍼티로 다시 돌아왔죠. 프로퍼티 그 다음에 캐릭터리스틱스 퀄리티스 갔다가 다시 또 프로퍼티로 다시 돌아왔죠. 이 종이의 특별한 특성 그죠? 특성 that will help protect us, 이거를 from the harmful rays. 그죠? 가지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뭐, 이렇습니다.
뭐 넘어가고요. 아, 다 끝났네요. 갖고 있고 얘네들은 뭐 이렇고 가격은 일단 안 비싸고 이건 내용일치로 알아둡시다. 가격은 덜 비싸고 가볍고 그죠? 이런 거 잘 봐주세요. 이런 거 어순 관사 명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형용사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 자 currently used materials 그죠? 요런 거 그냥 통째로 외우는 게 아니라 문법을 적용해서 단어를 나열하시는 거. 자, 마지막 패러그램입니다. 다 끝났네요, 이제. 한지는, 자, 이 글의 전체 키워드는 뭐로 잡으시면 돼요? 한지의 무슨 성능? 과거부터 미래까지. 뭐 할 수 있는 거? 날씨가 변할 때마다 인간이 나의 건강을 지키고 살 수 있는 인간의 무슨 능력? 적응 능력. 알겠습니까? 기본적으로 adapt는 적응이라는 뜻도 있고 변화라는 뜻이 기본적으로 변화가 깔려 있어요. 변화. 그러니까 날씨가 바뀔 때마다 내가 변화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걸 우리가 적응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지의 이런 adapt하는 능력입니다. 여기서의 to는 투부정사 to고 여기서의 to는 어디 어디 에라는 전치사 to입니다. 알겠죠? 어디에 적응합니까? 바로 이런 모든 generation, 여기서의 generation은 시대의 변화로 보시면 됩니다. Every generation은 결국에는 시대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각각의 시대, 지금 앞에서부터 말했던 과거, 그 다음에 미래, 아니 뭐 현재의 designer, 그 다음에 speaker, 그 다음에 미래의 spaceship까지. 시대가 바뀌면서도 그거에 대한 요구사항에 adapt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이 글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거를 풀어서 써드린 거예요, 이렇게. 그걸 한마디로 쫙 합치면 adaptability예요. 알겠죠? 이 adaptability가 결국에는 뭘 이끌어낸다? 시대마다 각각 변화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revival이 되잖아요. revival, 되살아나잖아요. 과거 거가 현재, 현재 거가 미래, revival가 된다. 키워드 마지막 단락에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표현도 좀 알아봅시다. so는 as하고 늘 바뀌어서 쓸 수 있죠. as long as는 so long as랑 같죠. 여기서 long은 길다의 뜻이 아닙니다. 이거 하는 한이란 조건절입니다. 얘가 계속 우리에게 여기서의 treasure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명사로는 보물이고 동사로는 소중히 여기다 cherish랑 같은 단어예요. 소중히 여기다. 우리가 이 한지가 treasured 소중히 여겨지는 한 늘 뭐가 있을 것이다. 조건이 자. 한계가 없다. 한계가 없다라는 것의 조건은 소중히 여겨져야 됩니다. 소중히 여겨져야지만 제한이 없다. 자, 여기까지. 근데 여기도 요거 마지막으로 요것만 좀 조심하시라고 또 그냥 무작정 또 그냥 묻지 마 하면서 외우지 마시고 이 투가 무슨 투예요? 전치사예요? 투부정사예요? 전치사. 이것에 한계가 없다예요. 그러면 전치사 뒤에는 뭐가 나온다고 배웠어요? 명사가 나온다고 배웠어요. 그러면 이 how는 뭐인 거예요? 명사.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요? 질문이에요? 질문 아니죠? 질문에 어떻게 질문에 한계가 없어요? 평서문 정의어야 하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The, way, how의 관계부사입니다. 알겠어요? 관계부사는 부사절이긴 하지만 명사를 생략하면 명사절로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방법에 대한 거예요. 이러이러한 방법에는 한계가 없다. 이해 갔나? 네. 여기까지. 바로 이제 문제 풀 수 있겠죠?